안녕하십니까. 김영선 박사의 그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 2020년 신년 들어서 처음으로 고3 저수지 둘레길을 서울 서초구에서 오신 손님을 모시고 한번 그 둘레길을 토지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토지 투어를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또 질문하는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 질문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서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대답을 하셔야지. 안녕하십니까? 예. 아유, 이제 제가 여기 안성시 고산면에 있는 이 고산 저수지가 관광 특구로 앞으로 개발될 예정이면서 주변 지역이 상당히 개발될 그 여운이 많이 있어서 2019년도에도 종종 촬영을 해서 드렸지만은 자, 오늘 고산 저수지 둘레길을 직접 돌면서 고3 휴게소, 바우더기 휴게소,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그 현장하고 주변 지역이 개발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선생님 앞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꽃미마을이라고 있거든요. 자, 이런 지역들은 여기가 이제 펜션도 조금은 있어요. 근데 일부 지역이지 개발될 수 있는 땅들이 보시다시피 전부 저렇게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공인용 산지라든지 임업용 산지는 개발이 안 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개발될 수 있는 땅이 아주 적은데 오늘 하나 그 특이하게 전에 그 2019년도에 촬영했던 거와는 달리 아마 새로운 모습이 여러분 앞에 눈에 띌 겁니다. 저 앞에 보시면은 이제 그 산지를 개발하는 거 있는데 임업용 산지에서 관광농원 개발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것이 일부가 가능한데 자, 요 앞에 산 보세요. 여기가 이제 펜스를 쳐놓고 개발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. 종전에는 요런 게 개발이 그 허용이 안 그 거의 개발이 되지 않았었는데 아주 머리 좋으신 분이 저렇게 지금 개발을 지금 산지를 깎아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 고산 저수지 둘레길을 쭉 가시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, 왼쪽은 종전에 촬영할 때는 저게 없었었거든요. 이렇게 개발되는 것들이 앞으로 고산 저수지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개발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 뭐 꼴미 가든도 눈에 보이고요. 자, 이 둘레길을 쭉 가시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대하시고 또 관심이 많으신 세종서울고속도로 고산 휴게소 일명 바우더기 휴게소가 이제 드디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. 자, 쭉 가시면서 제가 좌회전하라고 하실 때 좌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저 앞에 꽃미 저수지가 조그만하게 눈에 띄고요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바로 앞에 전방입니다. 여기서 우리는 좌회전을 하겠습니다. 태극기 있는 데서 좌회전. 자, 앞에 태극기 뒤에 있는 저기가 바로 10만 평 정도에 개발되는 대한민국 최대의 고속도로 휴게소, 바우더기 휴게소가 있고요. 자, 저기에 보시면은 저 꽃미 카페라고 있습니다. 꽃미 카페. 자, 저런데 꽃미 카페. 그 앞에는 연꽃 저수지가 있고, 자,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앞으로 여기 도로는 이제 고속도로 그 휴게소가 진출입이 가능하지가 않는데 특히 여기 바우더기 휴게소는 스마트 휴게소로서 자, 우회전입니다. 우회전하시고 자, 앞에는 고산 저수지고요. 우측은 꼴미 저수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꼴미 저수지 뒤편으로 후방으로 해서 대한민국 최대의 고속도로 휴게소 바우더기 휴게소 진출입이 가능한 휴게소들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쭉 직진을 하십시오. 자, 이 길은 앞으로 2차선 또는 4차선으로서 둘레길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. 조금 있으면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유일하게 꽃미 카페가 하나 있는데 꽃미 다원이라고 해서 아마 이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이 이제 급등되면서 상승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요 앞으로 해서 도로가 새로 납니다. 도로 새로
자, 여기에 전원주택 부지, 몇 채가, 한 다섯 가구가 지어져 있는데, 얼마 전에, 2019년 12월에 여기 땅이 거래가 됐는데, 12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됐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, 어쨌든 간에 시세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왼쪽은 여기는 이제 앞으로, 저쪽 그 뒤쪽으로 해서 도로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저수지를 조망할 수 있는 조용한 전원주택지로서는 아마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쭉 가시면은 길이 이게 지금 3m, 4m 도로인데 앞으로는 여기가 이제 도로가 15m 중류 도로로 해서 생기면은 상당히 교통도 좋아지고요. 또 고3 휴게소, 세종서울간 고속도로, 또 고3 저수지 주변이 이런 도로의 영향으로 해서 상당히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왼쪽으로 해서 새로운 길이 나온다는 걸 알아두시고요. 자, 쭉 가서 커브길이니까 좀 조심하시고요. 자, 그래서 여기 좌우로 있는 임야들이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이걸 개발을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의 용도가, 또 안성시 자체에서는 이 고3 저수지를 환경보호 측면에서 개발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만은 거의가 개발 행위 허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자, 현재 이 도로가 앞으로 2차선 또는 4차선으로 확정될 것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, 자, 쭉 이제 가시면은 다시 이제 저수지가 튀어 나옵니다. 자, 옆에 이렇게 나무를 캐고 오는 것은 이것이 이제 고속도로하고도 관련이 있고요. 아니면은 수종 변경이 또 될 수도 있고, 그런 참조적으로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겠고. 자, 다시 앞에 확 트이는 고3 저수지가 눈에 띕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3 저수지 둘레길을 2020년도라서 처음으로, 자, 우이전입니다. 우리 선생님, 저수지 어떻게 상당히 넓고 좋죠? 네. 예. 자, 그래서 이제 쭉 가시다 보면은, 저기 왼쪽에 크레인 같은 건, 저게 이제 고3 대교가 만들어진 건데, 그 앞으로 지나갈 겁니다. 자, 그래서 쭉 더 가시면은, 이쪽에 이제 지가가, 얼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,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면에 얼마큼 접혀져 있느냐, 또 용도 지역이 개육관리냐, 생산관리냐, 보전관리냐, 또는 농림지역에서 절대농지라고는 농업진흥구역이냐 농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, 하여튼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 상당히 쭉 가십시오. 가옥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땅들은 지금 한 200만원 넘게 지금 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. 자, 버스가 앞에 딱 있네요. 조심해서 오시고요. 자, 우측으로 해서 좀 조심해서, 네. 스톱, 차 빠진 다음에, 스톱, 차 빠진 다음에 가죠. 네. 자, 저수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쭉 가시고요. 아주 저수지가 지금, 겨울에, 한파가 좀 있지만은, 그래도 아주 평온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고요. 자, 쭉 또 나가시면서, 앞에 여기가, 여름에 오시면은 연꽃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. 연꽃 축제고 우측으로요. 자, 여기 보시면서 우측에 보시면은 집이 하나 보입니다. 저 집이 아까 제가 그 노드뷰에서 보시다시피, 우리 선생님 저기 집 보이죠? 3층 집. 네. 아까 제가 보인 집하고 조금 관련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? 예. 제가 저 집을 3층에 좀 연구소를 만들면서 제가 이제 거주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, 자, 앞으로 쭉 가시면서, 자, 이제, 이 뒤쪽이 이제 고3 휴게소고, 자, 좌회전입니다. 저기에 이제 저기, 좌회전. 산에 나무를 깎아 놓은 것은 지금 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나무를 전부 다 벌목을 하고 있는 모습도 지금 최근 들어서 새롭게 보이네요. 자, 쭉 가시고 보면은, 자, 왼쪽에 이제 저수지가 있으면서 저기에 그 유명한 고3대교입니다. 고3대교. 이제 고3대교 현장까지 직접 여러분들을 보여드릴 거고요.
그래서 이 고삼대교가 이제 세종서울간 고속도로에서 아마 전망이라든지 다리 모습이 상당히 멋지게 아마 나올 수 있는 그런 고삼대교가 될 것이고, 자, 앞에 이제 직접 보시면은 지금 공사하는 현장입니다. 자, 덤프트럭도 많이 있고 크레인도 공사하는 현장. 자, 우리 뒤에 계신 분 제가 고삼 휴게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여기 뭐야 덤프트럭이나 또 크레인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. 이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공사하는 모습. 자, 왼쪽에 보시면 자 고삼대교 현장입니다. 이게 이제 세종서울간 고속도로에서 뚫고 나오는 도로고요. 자, 그래서 쭉 좀 더 가시고. 자, 이게 바로 이제 고삼대교 공사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,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 토지 투어를 하면서 고삼 저수지 둘레길을 생생하게 2020년도로서 처음으로 우리가 촬영을 해서 보내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 2020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김영선 박사의 그런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